먼저 해볼 수 있는 내 마음 균형 잡는 방법으로 마음 챙김이 있습니다.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. 내 주변에 굉장히 뭐 사소한 혹은 평범한 익숙한 그런 것들에도 호기심과 관심을 가지고 주의를 기울여서 관찰을 하고 한번 느껴보는 거죠. 여행이나 뭐 이런 실제로 어디를 다녀오는 것도 도움은 되겠지만 집에서 맨날 대하는 뭐 배우자, 아들, 딸 혹은 엄마, 아빠 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느 날 한번 나를 잡고 같이 마주 앉아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면서 찬찬히 뭐 눈을 맞추고 대화를 하다 보면 내가 몰랐던 그런 맨날 내가 집에서 살고 있던 가족의 모습을 새롭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경험도 하실 수 있습니다. 일상적인 경험에 주의를 기울여서 관심을 가지고 그 순간을 느껴본다면 내가 되게 머릿속으로 어떤 고민, 걱정, 뭐 스트레스 이런 거를 갖고 있던 곳에서 벗어나서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느끼고 지금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 자체가 참 놀랍고 혹은 참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구나 이런 좀 깨달음이랄까요? 경험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으로는 운동이 있는데요. 아, 운동하면 좋아 뭐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운동을 하면은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어떤 운동을 하든 열심히 운동을 하고 나면 우리 근육에서 스트레스를 잘 견딜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많이 생산이 되고 그게 뇌로도 들어가서 뇌를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. 세 번째 방법으로는 내가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테스트를 해보고 싶다, 한번 점검을 해보고 싶다 뭐 이런 이제 마음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. 인천시에는 홈페이지만 들어가셔도 이렇게 내 마음을 확인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또 신뢰성 있는 콘텐츠가 있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서 확인을 하셔도 되고 다음으로는 1577-0199 전화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. 24시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런 전화를 통해서 도움을 받으시는 방법도 있습니다.